최수빈님 사주를 이렇게 받아보고 정말 좋은 사주다 이렇게 많이 느꼈어요. 아니요. 네네. 사주가 첫 번째는 굉장히 어묵조묵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고혹적인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약간은 팔색조 같은 그런 느낌. 깃털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색상을 띠는 새를 팔색조라고 해요. 네. 그래서 내가 배역을 맡을 때마다 그 배역에 굉장히 심취해서 꼭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타고난 어떤 연기자적인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사주네요. 맞아요. 그래서 아 정말 예쁜 사주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특별하게 궁금하시거나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일적으로 작품이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저한테 좋을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게 좋을지 이런 거? 수빈님 같은 경우에 판단력이 있어요. 굉장히 예리하게. 네. 내가 조금 이게 맞다 싶으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뭔가를 하더라도 짚어보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무리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이제 조금 특별한 게 뭐냐면 약간 판이 바뀌어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만약에 드라마를 했다 그러면 약간은 그게 각색이 돼요. 예를 들어서 뮤지컬 쪽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아니면 드라마인데 약간은 색이 좀 틀린, 기존에 내가 이렇게 서 있던 자리에서 한 번 더 점핑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올해는 사람의 정리가 되는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예의가 발달돼 있거든요. 기존에 내가 조금은 말 못하고 그러니까 조금 사람한테 쉽게 상처를 많이 받는 형이에요. 올해는 조금 그런 게 용기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이라든가 아니면 또 하나 내가 조금 이렇게 등을 지고 있었던 친구와의 이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정리가 조금 되면서 음력 7월달, 8월달 넘어가면서 본인이 조금 주도적으로 일을 이끌어가면 그 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은 지금까지 내가 농사를 지었으면 거둬들이는 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해인 거네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해죠. 1, 10일, 20일, 30일 이렇게 운이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한테는 21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22살 때부터 내 삶에 어떤 변화기가 생긴 거예요. 네. 본인의 전체적인 운으로 보면 아직 운이 조금 이렇게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잔잔한 어떤 인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그게 사람들이 기억해주는 그런 연기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거듭될수록 진면모가 더 이렇게 확산이 되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길게 보시면 돼요. 길게. 그래서 꽃보다 열매가 더 아름다운 나무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보리수 나무이거든요. 혹시 아세요? 보리수 나무? 네. 잘 모르겠습니다. 열매가 빨갛게 열리는 거. 그게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이제 수빈님을 보면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근데 그 외모에서 맺어지는 결실이 굉장히 단단하고 실속 있고 알차게 이제 오는 그런 사주이거든요. 그래서 그 결실이 이제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크게 온다는 거. 그래서 보리수 나무 같은 그런 사주세요. 꼭 찾아봐야겠어요. 보리수 나무. 네네네네. 그 제가 사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네. 많이 봤거든요. 30대에 이제 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30대를 준비를 하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나? 항상 귀인이 있어요. 나를 도와주는. 내가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나한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또 하나 이제 귀인이 많다는 건 특히 이제 뭐 남자분을 만나더라도 좋은 사람이 옆에 있을 가능성.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을 하여도 나중에는 되게 좋은 분이랑 결혼을 하실 텐데 배우자의 어떤 그런 기운을 취하려고 하면 나의 명예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조금 늦게 네.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아, 지금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시죠? 없어요. 늘 들어왔어가지고 일찍 결혼하는 것보다는 좀 늦게 그치. 하는 게 좋다라는 네네. 얘기를 들어왔어가지고 네네. 결혼 생각은 좀 나중에 있긴 있어요. 결혼도 늦게 하시고 이제 자식복 이런 것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늦게 하면 할수록 좋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은 위에 사람들 복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복도 있고 또 배우자의 그런 복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귀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덮여 있는 운. 그래서 지금보다는 31부터 운이 비상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 더 이렇게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날 수 있죠. 네네. 네, 기대가 되네요. 우리가 이제 관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는 명궁이라고 행운이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네. 명궁이 굉장히 잘 발달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똑똑하다, 이제 바보스럽다 이렇게 하는 건 이마를 보고 많이 가늠을 하는데 이 명궁은 이마의 뿌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명궁이 발달한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요. 명궁이 조금 부실하면 우리가 컴퓨터로 따지면 하드웨어가 부실하다는 뜻. 본인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튼실하게 잘 갖춰진 사주. 네. 이렇게 귀를 봤더니 귀가 약간 옆으로 누워 있어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 승부근성 이런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 사주보다는 약간은 이런 끼를 발산하면서 살아가는 게 유리한 사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입을 보면 식복이 식복이세요? 네, 먹는 평소 먹고 복이. 살아가는 복. 아, 먹는 너무 복. 좋은데요? 그래서 본인이 미식가적인 그런 것도 있고 식이라고 하는 건 장수와도 연결이 되고 내 자식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식의 자리라든가 내 건강의 자리랑 잘 연결이 돼 있겠다. 단 이제 사주에서 전체적으로 약간 수의 기운이 부족해요. 물의 기운이. 네. 네, 물의 기운이 부족하기 때문에 건강상으로 피로 이런 걸 좀 많이 탈 수가 있고요. 융통성이 조금 떨어져요. 고지고대로 하는 습성. 자꾸 본인이 물을 마셔주거나 검정색이라든가 이런 계통의 옷을 자주 입어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도 나한테 도움이 돼요. 네, 사주를 되게 많이 봐보셨나 봐요. 되게 좋아해가지고 막 네. 여기저기 친한 언니들이랑 같이 보러 다니고 막 이랬어요. 네, 보편적으로 다 좋다고 하시죠? 네, 웬만하면 사주는 되게 좋다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럼 뭐가 안 좋을까요? 지금은 답답할지 몰라도 갈수록 잘 되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갈수록 굉장히 잘 돼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힘들고 좀 지쳐도 내 주머니에 돈은 안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주머니가 엄청 두둑해져요. 아, 그리고 그 얘기 들었어요. 뭐 이렇게 묶어놔야지 이렇게 다 날라가고 돈이 문서적인 거. 네. 그래서 토가 발달이 돼 있으니까 부동산 문서 쪽으로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면 그게 나중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건물 같은 게 꼭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뭐 이렇게 궁금하신가? 제가 나트를 엄청 많이 가리거든요. 근데 우리 일이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그쵸? 많이 만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매번 작품을 시작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그쵸.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건 어떻게 아 이제 수빈님의 원래 사주를 보면 굉장히 예의가 바르고 그다음에 웬만하면 참고 약간 부드러운 기질. 네. 이제 단점은 뭐냐면 사람을 볼 때 장점보다는 단점을 빨리 봐요. 그래서 저분이 저런 모습인데 이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힘들 수 있고요. 그래서 버리는 습관.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다 맞추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혼자 힘들지. 네. 저는 진짜 말을 못 하거든요. 뭔가 불만이 있어도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되게 화병 날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어요. 혼자. 상대는 아무도 그쵸? 모르고. 그쵸? 네.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살아야지.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애기거든요. 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애기 되게 오랜만에 들어온다. 그 작은 부분 때문에 에너지를 쏟고 이렇게 하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요. 또 오늘 또 늦게까지 촬영을 하실 텐데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지쳐 보이지 않고 너무 생동감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프로는 프로다. 제가 사주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이 사욕을 채울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했고요.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진면목이 더 많이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